먹을 것은, 리뷰해볼 것은 코코카라 초코브레드 푸딩입니다. 일단 푸딩은 사기죠? 초코 조합도 사기죠? 용량 175g당 422kcal라는데 칼로리 어마무시하네요. 근데 코코카라는 진짜 사람이랑 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안 먹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저 귀여운 아이가 잠자고 있어요. 보이시죠? 귀여워. 색깔이 잘 안 잡히긴 해요. 위에 테이프랑 피자가 같이 보는데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빵 뚜껑상 위에 달라붙는 부분도 좀 있긴 하네. 제가 지금 엑스장 마이너는 먹었는데 살짝 매운 거잖아요. 엄청나게 매운 건 아니지. 매콤한 거 먹고 나서 초코? 단짠단짠? 단매단매? 단짠단짠 단매단매네. 삼겹집을 해서 단짠단짠이지. 내가 참을 수 없다. 초코까지 꼭 한번 먹어봅시다. 뚜껑을 먼저 조심히 열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살짝 흘러내리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묻어나있나. 뚜껑에 묻어있나. 그러면 약간 액체 느낌인가봐요. 뚜껑에 묻은 것부터 살살 밥을 왜 이래 살짝 긁어먹고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돌아오니까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너무 귀엽다 진짜. 비싸긴 한데 귀여워. 한번 먹어봅시다. 물처럼 돼있어. 오, 신기해. 푸딩인가봐 진짜. 애매한데? 내가 생각한 느낌은 부드러운 푸딩인데 이거는 약간 거름진? 뭐 기름진? 덩어리진? 살짝 겉기 뭐라 해야 되지? 덩어리감이 있는 초코맛. 부드러워. 근데 맛이 진해. 또 빵이랑 잘 어울리는 소스 맛이네. 푸딩 맛이라기보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맛은 맛이 없지 않아. 엄청 달지 않은 다크 초코맛. 내가 예상하면 좀 틀리긴 한데 크림 소스가 되게 많은 빵 먹는 맛. 8점 만점이라 치면 2.5점?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이게 양이 많아갖고 느끼할 것 같아. 근데 뭐 이런 초코 시럽 같은 거? 막 이런 크림 느낌 되게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다. 근데 말 그대로 브레드 푸딩. 빵하고 잘 어울리는 푸딩 맛? 푸딩이라기보단 크림 맛? 얼려 먹거나 단단히 무쳐 먹어야 될 것 같아. 빵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쉬워. 그리고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맛이 없진 않아요. 맛있다. 약간 진한 덩어리진 초코 크림 맛을 좋아하는 분은 추천. 잘 먹겠습니다.